자, EBS 수능 특강 판소리계 소설 중에 비장전입니다. 비장이라고 하는 이제 직업 아전이죠, 아전. 하속이라고도 하고 관가의 이제 아전들.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장소가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도의 토착 권력 세력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방자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방자라는 인물이, 여러분 방자라는 인물은 많이 나오죠. 어디에도 방자가 나옵니까? 춘향전에도 방자가 나오죠. 춘향전. 여기도 방자가 나오는데, 이 방자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부름하는 아이,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 방자라고 하는 서민층 인물이 누구죠? 오늘 나오는 배비장의 위선을 이제 권력층, 그 당시 토호 세력인데 이 권력층의 위선을 폭로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 딱 나왔을 때 벌써, 이게 딱두 가지가 있다.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해학이 있구나. 골개미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골개미. 미적 요소, 골개미. 그러니까 웃음을 주는데 웃음이 뭡니까? 싸늘한 비판적인 웃음이죠. 비판적인 웃음이죠. 골개미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건 다른 말로 풍자라죠, 풍자.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풍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판,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시대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계층적 갈등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지배계층과 사실 뭐이 비장도 뭐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층부보다 중간에서 빼먹는 이제 족속들이 많았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고위공무원들 그렇지만 이렇게 중하위 공무원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LH 사건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땅을 사고 파는 것으로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중간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층들 갈등,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뭐죠? 피지배 계층이 이 지배 계층을 골려먹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쾌감이 들어가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정화시키는 거죠. 그죠? 이 피지배 계층들이 이런 걸 통해서 문학적 정화가 되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작품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특에 나오는 그 본문 내용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굉장히 한자 성어나 고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자놈이 언성이 변하여 고함하고 들어가며, 자, 이제 방자가 배비장을 속이려고 목소리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비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이렇게 벌써 이제 여기에 두 인물, 방자와 배비장이 이렇게 있으면 벌써 이 구성에서 이 어리석다,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자, 불 켜놓고 문 열어라. 학문 불량은 내 마그마. 소리하니 제 여인 놀라는 채 일신을 털며 황황할제. 자, 여인이 실제로 놀란 것이 아니라 놀라는 척 하는 거죠. 놀라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방자놈 언선오표 요기롭고 고이한년 내 몸 하나 문 움직하면 문 앞에 선 내 짝 떠날 날이 없으니. 자, 내 짝은 뭐냐면 다른 남자가 떠날 날이 없으니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런두런하느냐. 이 연놈의 한 주먹 쇄골 박살하리라. 자, 표현들이 굉장히 어때요? 서민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비속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방자가 여인의 남편이 척하면서 들어와 이제 여인의 부정을 의심하며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이 대비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남의 여자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윤리도덕으로나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부패한 관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남하고 들어오니 대비장이 혼겁하여 황황하나 외문 집이라 이제 처음 오는 집 도망할 수 바위 없어 도망할 수가 없어서 알몸 동그라미 알몸으로 입을 쓰고 뭐죠? 어떤 모습이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 방자가 대비장을 골리는 바람에 도망치는 모습이 알몸이야.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배비장 이 전체 글에서 나와 있는 건 배비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볼개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웃긴 모습. 그죠? 그렇지만 좀 싸늘하죠. 도망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자더러 이런 말이 죽어도 문자는 쓰던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부끄러운 행동으로 서슴치 않으면서도 굳이 한자를 쓰는 양반의 호세. 그죠? 허세가 또 드러나고 있죠. 허세가 이 안에서 표현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그 허세를 쓰는 말이 나오죠. 야장 가반이 내호 야장 가반의 내호 계문하니 호령자의 수야오. 자, 뭐냐면 밤이 깊었는데 가반 호령하는 사람이 있어서 호령하는 사람을 소령하여 문을 여니 고함치는 사람은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리 말하면 되는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한자를 쓰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야. 저 여인 답하되 오가출 두천이요. 자, 나갔다 들어온 오는 나오자예요. 나갔다 들어온 내 남편, 내 하늘입니다. 라는 것은 내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내 남편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도 같이 한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본부, 낭군이요? 선품이 어떠한 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둘이서 막 한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 남편이야? 그 사람 성격은 어때? 예. 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정은 제1 망남으로 미련하기는 도척이요. 기운은 하우 같고 술 즐기고 세암 세암빌라 잘 안 보이네. 세암빌라 제 마음에 화를 내면 박주 발검 칼쓰기 홍문연 벙케 방패 쓰듯 삼산 조자령 장창 쓰듯 공중연금 확 지르며 맹호라도 쇄골하고 철박이라도 뚫어지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성정은 굉장히 개박한데 이 사람이 이 미련하는 것은 도둑과 같은데 도척, 항우, 번개, 조자룡 이 인물들은 뭐냐? 고사성어 속에 나오는 최고의 장수들의 인물을 빌어서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남편은 힘이 세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 무엇을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인물들이죠. 예, 그래서 인물들을 들어서 성격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것을 뭐라 그래? 간접적 제시죠. 간접 제시. 원래 고전에서 다 직접 제시인데 이렇게 인물들을 뭐 항우라든지 이런 힘센 인물들을 넣어서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내 남편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당신 죽었어 이런 얘기죠. 자, 그대 말고 옛날 장비 복판 패는 범강 장달이라도 살아보기 틀렸으니, 장비나 범강 장달이 힘센 사람들이 와도 살아보기는 틀렸으니, 불쌍한 그대 목숨 나로 하여 죽게 내리 내가 죽고 살릴 테니 그 아니 살려줄까? 자신이 죽고 배비장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배비장을 위하는, 어떻게 위하는 척하는 신용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도 바로 여기서 지금 배비장과 분류된 여인 있죠? 여기 여인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인도 사실은 이 방자와 어떻게 방자와 계획하여서 모의하여서 누구를 이 배비장을 어떻게 지금 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배비장이 애걸하며 이런 말이 옛날 전 궁녀의 항구에 큰 주먹에 소모에 잡혀 죽은 천왕 탕금하여 살았으니 낭자도 의사내어 날 살리게 제발 덕분에 날 살리게 뭐예요? 옛날에 전 궁녀들이 이렇게 왕을 살린 것처럼 당신도 좀 나를 살려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겁을 먹은 배비장이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예, 목숨을 구걸하는. 그래서 이 배비장의 어리석고 유리도 떨어지고 부패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 뭐예요? 비겁하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 성격이 나오죠. 자, 방가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여인은 굉장히 뭐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양반을 골려주고 있는 그런 전체를 끌어가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제발 덕분 날 살리게 하고 저 계집 흉계 꾸며 큰 자로 언제여 두었던지 가로 아구리를 벌리며 여기 드시오. 자, 배비장이 큰 자로에 들어가게 여인이 이제 계획이 들어가요. 이제 여인이 이만한 자루에 배비장을 여기 빨리 숨으라고 빨리 숨으라고 딱 얘기했어요. 거기 왜 들어가라오? 그리 들어가면 자연 살도리가 있으니 어서 밥비 드시오. 배비장이 이제 자루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배비장이 절에 간 새 약시 모양이라 반색도 못하고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간 새 약시는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색시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집의 배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 자루 끝을 모투어 상투 감아 메어 등잔띠 방구석에 세워놓고 불 켜놓으니, 그러니까 이제 자루에 이만한 자루에 이렇게 넣고 여기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쪽에 세워놓은 거야. 자루에 세워놓은 거야. 다 이제 계획한 거죠. 저놈이 왈칵 문을 열어 석분이 들어서면 사면을 바라더니 저 방구석에 세워둔 것이 무엇이냐. 방자 또한 배비장이 그 자루에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말이 무엇하리요? 그것을 말이 무엇하리야? 이년아, 내가 물으면 대답할 것이지. 반색이 무엇이냐? 왜 덤벼? 왜 대꾸해? 주리방망이의 맛을 보고 싶어서 고문고에 세 줄을 달아 세웠음네. 자, 이 여인이 배비장을 두고 고문고, 이 고문고라고 이렇게 칭한 거, 이거 고문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저놈이 농치는 체하고 방자가 이렇게 농담이 착하고, 그죠? 방자 또한 이게 연기인 거예요, 서로. 검은 거요? 그러면 좀 쳐보세 하여 대꼭지 배부른 통을 탁 치니 배비장이 질색하여 아프기 측량 없으되 참 검은 게 체하고 자루에서 와서 둥둥둥둥. 그러니까 뭐냐면 검은 거냐? 그럼 한번 쳐보자고 툭 치니까 아! 소리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둥둥둥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알몸으로 한번 생각해서 알몸으로 쓰이더라도 둥둥둥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깥 상황을 모르는 배비장이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놀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 검은 것 소리 장이 웅장하고 좋다. 자, 대안을 쳤으니 소현 쳐버리라. 대현 이제 크게 쳤으니 또 다른 거 한번 쳐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아마 현이라고 하는 이제 줄이죠. 줄을 줄팅 쳤으니까 또 다른 거 한번 쳐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기서 툭툭 치니까 툭툭 치게 되는 거니까 냅다 코를 탁 치니 둥둥지둥 이제 위에서 탁 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죠. 둥둥지둥 그 검은 거 이상하다. 이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괴상하다. 자, 배비장이 입으로 악기 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거를 이제 겁을 주며 놀리는 거죠. 저게 이제 대답하되 무식한 말 하지도 마오. 옛적에 여화시 적에 상황이 오음육유를 자 다섯 음과 여섯 개 율, 즉 악상이 음악의 악상이죠. 내실 적에 궁상각치우를 탁치우 여러분 도레미파솔 뭐 이거예요. 궁상각치우가 궁상각치우 청탁을 올리오니 상청음도 화답이랍네. 그러니까 고사를 들어서 검은 고 소리가 위에서 나는 까닭을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리는 딱 치면 다 여화씨 옛날 고사처럼 소리가 위에서 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변명해 주는 거죠. 자, 이놈이 옳게 듣는 듯이 내 말이 당연하다. 세사는 금삼척이요. 그 다음에 생애는 주일배라. 사정 감상오리요. 동각 설중매라. 한자를 섞어서 술 마실 만한 분위기다. 이런 얘기야. 그죠? 아주 작은, 작은 모래는, 이제 금삼척이요. 이 삼척이라고 하는 것은 일척, 이척, 삼척. 이렇게 이제, 이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일배, 생애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잔 술이다. 그러니까 지금 술 한 잔 할 술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얘기야. 술 한 잔 날고 나고 줄 골라라. 오늘 밤에 놀아보자. 고문고 치고 막 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소피하고 돌아오마. 내 이제 방자 일부러 피해 주는 거죠. 이제 내가 오줌 누고 올게. 하고 문 밖에 나와 서서 기척 없이 길을 기르고 엿듣는다. 방자연이 고문고인 척하는 배비장을 굴려주고 있는 거죠. 배비장이 자로서에 가만히 소리로 하는 말이 여보 걸자가 응? 검은 거를 좋아하는 수가 분명히 내어 볼 듯하니 다른 데로 나 이사 좀 시켜주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남편이 예, 이렇게 검은 거를 좋아하니까 나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나 좀 피하고 싶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여인 고동보소 임목에 놓인 피나무 개를 열고 예나 바삐 드시오. 자, 저 여인 고동보소.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저 여인 고동보소.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비 누구죠? 이 방자한테도 뭐라 그랬어? 방자한테도 그 저 계집 또 그 놈이 이런 저 놈이 농인체하고 이런 말 하죠. 저놈이 계집이 저놈이 계집이 또 뭐 있었죠? 저 여인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렇게 하자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판소리계 그러니까 판소리계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판소리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편집자적 논평이라죠.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가 그 사람에 대해 막 평가하고 저놈 봐라 이놈 봐라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행동을 끌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자, 저 여인 고동모소 윗목에 놓인 피나무 개를 열고 예나 바삐 드시오. 배비장 그걸 보고 저 문자는 놓지 아니하고 쓰던 것이었다. 자, 최대 개소하니 하이 온산하고 자 뭐냐면 위급한 상황에도 지금 또 문자를 쓰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도 한자를 쓰려는 이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몸은 크고 개는 적으니 이게 몸을 숨길 수 있겠어? 최대 내가 이게 그거는 이 개짝은 작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은신하겠냐 여기 어떻게 숨어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게 지금 하는 말이 그 기가 밖으로 보기에는 적사하는 소문도 얼리 은신 숨을만 하니 자만 말고 밥비 드시오 하고 이제 놀리려고 빨리 들어가는 거죠. 백비장이 하늘 없이 개문을 열고 두 눈을 감고 들어가 꿈도 접도 못해서 꿈쩍 못하는 거지. 몸이 곰승 그리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서른지고 이놈의 흉계를 누가 알리 날 같은 호생 남자 개중고혼되기를 누구를 원망하리. 자 뭐냐면 대비장의 개 속에 들어가 죽음의 위기를 처했음을 인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심하고 서럽고 이놈의 흉계 누가 알리 나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 개에서 내가 죽는 영혼이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거죠. 저의 여인 개 문을 닫고 새를 채우는 거야. 개짝 놓고 새를 딱 채우는 거야. 함정 든 밤이요 우물에 든 고기다. 답답해 개 중에 어찌 살리 이렇듯 자탄할제 저놈이다 얘들어 하는 말이 아무것도 흥용없다. 내 아까 눈이 절로 술을 감기면서 꿈을 꾸니 백승호인 나라불 이르되 내 집에 검은 고 피나무가 개가 있느냐 하시기로 내 말이 있노라 한즉 그의 노인이 가로되 금산 혈압 개중하여 무수 장난하니 그 개가 유주 가망이요 무주 여가홍이라. 뭐냐면 자 귀신이 개중에 들어가 수작을 부려 어지럽히니 개가 있으면 집안에 망하고 개가 없어야 집안 흥한다. 역력히 현명하니 저 개를 불에 소화하려 불지르겠다 이 얘기하고 그죠? 집 한동 갔다 불러와라. 배비장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돌아온 방어자가 피나무 불러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특은 여기까지가 나오죠. 네, 거기 나오는데 오늘 쭉 전체를 정리해 보면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자, 위선적 양반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죠. 그죠? 주제. 위선적 양반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뭐 판소리계 소설이 그래요. 공상말춤도 그렇고 그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제 배비장이 서울을 떠날 때 줄거리를 보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떠났던 배비장은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 기생 애랑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어주는 그런 정비장을 보고 비웃는다. 기생 이제 애랑과 방자는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해 계교를 꾸미고 기생 애랑의 집에 몰래 찾아간 배비장은 방자와 기생에 속아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한다. 배비장의 알몸으로 허우적거리며 동원 대청에 나와 온갖 망신을 당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전체 줄거리고요. 배비장은 처음에는 기생 술자리를 멀리하고 홀로 깨끗한 척 하지만 나중에 기생에 빠져서 망신을 당하는 인물이고 애랑은 이제 방자와 계략을 꾸면서 비장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인물이고 배비장의 지배층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는 방자, 그죠? 서민들의 울분에 대한 역할을 하죠. 감염병을 등장하는 말뚝이와 비슷한 역할, 말뚝이 이제 봉산탈춤의 말뚝에 비슷한 방자의 얘기죠.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계층 간의 대립을 통해서 이제 하층민들의 아주 뭐랄까요 통쾌한 복수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조선 후기죠. 대부분 조선 후기에 많이 판소리에 쓰여졌고 전쟁 작가 시점이고 이 고전 소설 배비장 타령 소설화된 작품이죠. 아까 이제 골개미라고 뭐냐면 웃음을 주는 거죠. 웃음과 교훈을 주는 거죠. 풍자적 해악적이다. 그래서 지배층의 허위와 위선을 무엇으로 해악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판소리 사설의 문체죠. 판소리로 불려졌다가 쭉 나옵니다. 근원설화는 뭐냐면 여기 근원설화는 이제 발치와 미개설화인데 발치는 이제 기생을 떠나보낼 때 소년이 기생에게 이를 뽑아준 이 일. 그래서 이를 뽑아준다면서 발치. 미개설화는 쌀 개자.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배비장전 기억하시고 또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